약 30년간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1호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퇴역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동안 무사고 안전비행을 감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노후 헬기 교체 사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3월부터 신형 헬기 운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인천 소방도 연중 24시간 소방 헬기 출동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출동 공백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으로 자부합니다. 새로운 소방헬기 인천 3호기 취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취항하는 인천소방 119 항공대의 다목적 중형 헬기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헬기의 안전 운항을 그리고 소방가족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도 새로 도입된 소방헬기가 시민을 위한 재난 현장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호기가 도입됨으로써 전국에서 운항거리가 가장 긴 백령도에 환자 이송 및 화재 진화를 2호기와 같이 긴급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재해 재난에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